영어 교육 도시 5분 거리 더블 생활권. 아, 이 동네에 괜찮은 집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뭔가 느낌이 괜찮습니다. 근데 김 소장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동네 오히려 대우나 하나보다 집 가격도 싸면서 집도 괜찮은 거 있다고 해가지고. 나도 오늘 이거 좀집좀 보러 왔는데, 내가 원래 영어교육도시 안쪽에 공동주택 위주로만 좀 손님들한테 소개를 하지 바깥에 거는 잘안 하거든. 왜냐면 일단 단점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제 뭐 픽업하고 할때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좋아. 아, 그래요? 그리고 주택 퀄리티가 너무 좋아. 얼만데요? 4억 3천 내에서부터 뭐 거의 다 4억대. 그러니까 지금 영호도시의 공동주택이 34평형이 4억대는 없거든. 거의 뭐 7억대 다 넘어간다며요. 요즘 분양하는 거는 다 7억, 예. 평균 7억이지, 평균 7억. 근데 근데 어떻게 그 금액에 그럼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한 2019년, 그러니까 20년, 21년, 한 22년, 거의 한 이제 3년 차 들어가니까. 그 당시 건축비가 안 올랐을 때 이게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근데 나는 그런 걸 떠나서 뭐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괜찮아. 퀄리티가 이게 왜냐면 외장재부터 뭐 전체적으로, 저번에 뭐송 소장도 한번 왔었는데, 퀄리티 자신합니까? 퀄리티가, 왜냐면 우리 사무실에 이제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도 같이 내가 좀 영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이걸 보더니 이 금액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가능했겠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비 단가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단가로 건축비로 했을 때는 이 가격에 절대 할 수가 없다. 뭐 내가 뭐 계속 말해봤자 소용없고 백마디 말보다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세 차익이 한 2억 이상 나는 거야. 기존 지금 분양하는 거하고 브랜드 밸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지 구성이라든지 주차 대수, 그다음에 뭐 이런 퀄리티 이런 것들은 괜찮아. 그리고 차량으로 3분에서 4분 정도, 5분 이내에 하여튼간 학교에 도달할 수 있고, 요 주변에 유명한 ECC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싹다 있어서 괜찮아. 학교도 가깝고. 자, 이 소장 한번 그러면 보고 와. 보고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가서 보시죠. 오케이. Elevator를 그냥 봤어요. 예. 근데 분위기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천장에 당연히 공기청정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엘리베이터 좀 넉넉하죠. 그리고 입구, 예, 다섯 칸으로 약간 거울 같은 느낌이면서 은은하게 예, 잘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들고 나갈 때 국물 떨어지지 않게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주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전체 옵션은 다 드리는데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는 그것만 별도고 나머지는 시스템 에어컨부터 다른 데보다 옵션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방에도 지금 오븐 광팍이랑 식기세척기 다른 추가 옵션들이 있죠.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지금 작은 방이 다른 데랑 좀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예. 여러분 다른 유튜버분들도 소개할 거니까 저는 특장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딸한테 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그 옷방이나 자기 그 소지품 같은 거 별도의 좀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예. 아, 참고로 지금 샤시는 LG 지인입니다. 거의 공동주택은 샤시 가격에서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각 방마다 거실 전부 다 삼성 걸로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 하나에는 드레스룸이 있고 또 작은 방 하나에는 붙박이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온도 조절기 각 방마다 돼 있고요. 그리고 중문. 예. 요즘 사면동문 너무 많아서 조금 촌스럽다고 보이시는 분들은 이 개방감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거. 화면보다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넓을 겁니다. 그리고 주방이,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서 이 안쪽에 있는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더라도 예, 잘 보이지 않게. 다른 데보다 거의 한 뼘 이상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스탠딩해서 물건을 집거나 뭐 간단히 먹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방에 지금 보시면 네, 전자오븐, 전자레인지 있고 빌트인 터치식 3구 돼 있고요. 절수 페달, 예, 네, 절수 페달 들어와 있고. 빌트인 식기세척기 SK 매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수납장 굉장히 넓죠. 거실이 층고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이게 보통 뻗었을 때 천장에 거의 닿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데보다 한 10cm 이상은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여기 각 방마다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퀸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공간이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에 예, 제습기가 매립이 돼 있고 에어드레서, 예, 스타일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상태입니다. 안방, 욕실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자재를 쓰셔서 깔끔하고 예, 화사한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방 공간이 확장되어 있는 것보다 약간 그 옛날 발코니처럼 이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문을 못 열어둘 때가 많으니까 조금씩은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발코니 공간에도 예, 다용도실 예, 굉장히 넓습니다. 예, 쓰임새 있게 잘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자료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화 포레나라 대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거의 7억대 이상 하는 분양가입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조건이고, 오히려 자재는 여기가 더 고급스럽게 지금 꾸며져 있거든요. 거리도 영호교육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 4, 5분 거리 내로 접근 가능한데, 금액 차이가 뭐 2억 5천, 최하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영호교육도시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호재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이랑 그 일대가 제주도에서는 정말 특별한 지역인데, 지금 4억 3천대 출발이면 조천 신촌대 일대에 있는 공동주택이랑 비교를 해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입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브랜드 차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이 다른 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건 또 안 주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알아보니까 보통 뭐 3천만 원 이상, 예, 그러면은 요즘에 연세 뭐 최하 2,500에서 3천만 원 일대 하는데, 계산하시면은 지금 4억 3천대부터 출발해서 뭐 층 올라갈 때마다 한 2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감안하시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일 것 같아요. 어쨌건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공동주택 가격들이 올라가면 이 주택 또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 이제 세대수가 조금 작다는 거, 29세대인데요. 입구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따로 있어서 차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교통 제어 장치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권해드리고, 여기 분양 받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하게, 예, 성실부동산에서 특별하게 선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저 지금 같으면 다이슨 청소기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성실부동산 유튜브를 보고 여기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수장이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싶으니까 가실 때 항상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